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방법이 굵직하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가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엣지코트 혹은 엣지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. 실은 그것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이제 토코널이죠. 토코널을 가장자리에 바른 다음에 문질러서 이 단면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. 가장자리에 이렇게 토코너를 발라서 문질렀는데 이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되는 느낌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버섯 머리처럼 이렇게 살짝 밑으로 가장자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썸네일에도 그 디테일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쓰는 도구가 이겁니다. 베벨러. 엣지베벨러라고 하죠. 다른 영상이나 뭐 다른 가죽 공예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도구를 쓰는 거를 보셨을 건데 이 도구가 그러한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엣지베벨러 혹은 베벨러라고 부르는데 엣지 가장자리죠. 그리고 베벨이 경사진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. 즉 가장자리를 살짝 경사지게 깎아준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베지터블 가죽이거든요. 지금 두께는 한 1.3mm 아니다. 한 1.7mm 정도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인데 이 두께가 있는 것을 베벨러로 가장자리를 살짝 경사지게 만든 다음에 이 토코널로 처리해서 슬리커로 문질러 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쓸려서 내려올 이 가죽을 미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엣지베벨러는 어떻게 쓰시냐면 날이 어디 있냐면 이 가운데 있어요. 요 가운데. 이 가운데 있고 이 엣지베벨러는 이렇게 멀리서 잡으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신 다음에 집게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이 날이 약간 45도로에서 이렇게 경사져서 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깎기 위해서 이렇게 45도로 되는 거죠. 아,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45도로.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수평으로 되거나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45도로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들어서 이 날이 이 경사진 각진면에 딱 닿게끔 해주시는 거죠.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밀면 보이시나요? 아, 이렇게 살짝 뒤로 해서 할게요. 이렇게 미리 깎아내면 됩니다.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. 이렇게 해서 깎아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베벨러로 깎아주시는 거죠. 이렇게 깎아주신 다음에 토코너를 발라서 조금 스며들게 한 다음에 슬리커로 문지르면 가죽의 가장자리 끝 단면이 이렇게 밑으로 살짝 처져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엣지 베벨러를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엣지 베벨러가 이제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 혹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